이사야서 17장 12절에서부터 14절,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곁에 앉아 터진 것 같겠고 떠도는 티끌 같은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수해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접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이의 가치를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를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음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리라. 산 백성들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들을 예물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혜정 집사님 나오셔서 큐티 쉐어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중심 요절을 7절로 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인생의 생사화복을 붙들고 계신 전능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은혜입니다. 예배드림이 말씀 앞에 낮아져 순종함이 다시 승리의 비결임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신다. 많은 민족의 소동과 충돌, 세워지고 없어지고 다시 세워진 강대국은 그들이 자랑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었음은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역사 가운데 알게 하심처럼 보응하시는 신원하시는 주님, 나의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들도 결국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심을 알자. 그리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주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예배 시간 중에 갖자. 적용은 예배 나오기 전에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며 코너스톤의 새 성전과 그리고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이 거하시도록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고 새 성전 감사 예물 준비하고 드리기, 그리고 강영미 자매님의 부탁하신 일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중보하기로 하였습니다.